총잡이를 이렇게 하나 둘셋 완전히 이렇게 붙여서 배치 안 하고 박스 배치 안 하고 완전히 다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총잡이가 나름 세더라고요. 왜냐면 총잡이는 추가 타격이 있잖아요. 추가 타격이 있으니까 옆에 다른 애들 거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애들 이렇게 이동 동선 낭비시켜가지고 그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찢어놓고. 네. 아니 브론즈가 여기에 있는 건 뭐지? 브론즈 엄청 잘하나? 이현우 브론즈가 왜 여기 있지? 그러네요. 혼자 브론즈는 연승으로 올라왔나 봐요. 1등 계속하면 배치 중일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아마 저 친구가 높은 등수 올라가면 많이 오르겠죠? 연승을 하지도 못했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3판 게임했는데 그 중에 1등은 딱한 번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빨려 들어왔지? 티어가 좀 이상하게 잡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판 컨셉을 잡았습니다. 네, 저도. 전판에 강했던 암사딘을 한번. 왜냐면 그 전까지는 사실 암사딘이 연패 코인을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뒤집개를 먹기 위함이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번에는 뒤집개가 좀 많이 풀리니까 아마 암사딘 만들기가 좀 편해서 저는 이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살짝 맞습니다. 또 살짝. 사실 이 게임이 뭐 그렇게 많은 덱을 만들 수 있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뭘 가든 사실 그런 거죠. 제가 카사딘 두개 나와서 둘다 팔았거든요. 아니, 그거 쓰셔도 되는데. 샀다가 그냥 저는 팔았어요. 40 리롤 할 거여서 이제 48 리롤이 아니라 40 리롤로 바뀌었죠. 네. 경험치 요구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 경험치 요구량 늘어난 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와, 얜 룰루가 혼자서 다 해주고 있네. 튕겼는데. 와, 상자 3개 나왔고. 와, 또 튕겼나 보다. 하나 안 먹네 또. 아니네. 나만 템이 안 뜨냐 개빡치게. 저런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좋은 템 많이 뜨거든요. 그때 되면 또 조용히 하겠죠. 와, 이거 해적 갔어야 됐나. 해적 너무 잘 주네. 아, 그리고 맞아. 구암살자가 나왔어요. 구암살자. 보셨어요? 아, 네네, 봤어요. 네, 구암살자. 치명타 확률이 40% 증가하기 때문에 65%. 거의 치면은 암살, 그, 크리 터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아마 유령무이가 만약에 암살딘이 다시 뜬다면, 그러니까 암살자가 다시 또 뜬다면, 아마 그게 유행하지 않을까. 유령무이. 유령무이가 치명타 무조건 회피잖아요. 유령무이가 아마 조금 떡상할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암살인 할 때 유령무이가 제일 짜증났거든요. 아니 네, 쳐도 계속 죽지를 않으니까 계속 미스 뜨니까 어 대충 돼가는데 원하는 덱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어 악마 형변 가시는구나 악마 형변 네네 뭐가 남아도 상관이 없네. 다 가져가라. 뭐 어차피 저기 돌골렘에서 템 3개 뜨실 거예요. 하나. 아이고, 가져갔네. 아트록스만 보고 있었는데. 하하. 그 말씀하신 대신 아니고 몸 비벼드릴 수 있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몸 비비는 거 잘하거든요. 가서 어허 이거 대천사를 가야 돼가지고 갔습니다. 어 바루스 대천사 이제 그것만 나오면 돼요. 고연포만 만들면 돼서. 어 바루스도 사거리 늘어났네요. 890으로 근데 엄청 길어요. 그러면 굳이 고연포를 갈 필요가 있어요? 움직이거든요. 아 내가. 조금 움직이는구나. 끝에서 네. 끝까지는 안 가는구나. 아하이 만화 빠는 거 아헤이 아하이 그래 하나는 잡자. 어 아 저랑 붙었구나. 암사딘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암사딘 가는 사람이 일단 없어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어 뭐야 왜 니달리 여기 있어. 니달리 잘못 났네. 우리 덕분에 옥으로 한쪽으로 끌려서 네
와, 제이스 딱 저거 쓰는데 올려주기 너무 심했다. 아, 나이스 좋고. 오호. 내다 쎄. 오, 벌써 30골드나 모으셨네. 연승 후에. 네. 이게 상대방 코인 얼마 있는지는 어떻게 보죠? 그 옆에 그 아 저거 모인 거 떠 있는 걸로 그냥 대충 보는 거죠. 얼마 정도 있겠구나 싶은 거죠 그냥. 일단은 리롤을 딱 한 번도 돌리질 않았어요. 저는 지금 리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롤 안 하면서 최대한 버티고. 아,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잡을 수 있나? 어, 너 무서워요 지금. 저 완전 다 근접 키워가지고 지금. 아, 일단 잡기는 잡네요. 어우 체력도 아이고 뒤집게네. 아이고 뒤집게 좋으시겠네. 악마 악마 그거 갈 수 있네요. 그러면 4악마 되나요 지금? 1악 2악 아, 아니요 2악이시구나. 지금 네 시바나 악마 넣고 써야죠. 이렇게 이게 악마가 상대방 만화 빨아오잖아요. 네.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변신을 그럼 더 빨리 한단 말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야 이거 렉사이가 안 나오네. 큰일 났네. 저는 또 리롤의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리롤에 늪에 빠지면 큰일 나는데. 와우, 이제 50원 다 모았어요. 어, 벌써. 좋네요. 이번에는 좀 돈을 잘 모으셨네. 저축 빌드 가셨구나. 네, 이게 초반에 원하는 대로 좀 나와줘가지고 애들이. 좋죠. 그러면 좋죠. 와, 이거 어떡하지? 누가 짓는 자만 살아남는 거야. 아, 조개만 세 개. 조개만 세 개. 조개만 세 개 너무 심한데. 와, 이 친구는 레벨이 여기네. 저격왕 바로 죽. 아이고, 그걸 도지네. 에마시아를 위하여. 짓는 자만 살아남는 거야. 제발. 제드의 용발이라. 아, 제드의 용발?
관계 여는 벨트 아 됐다 필요한 건 다 만들어줬구만 저는 아무래도 먹고 싶은 게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뭘 원하십니까? 저는 곡궁인데 이미 다 팔렸습니다 저 곡궁은 뭐 거의 아이고야, 뭘 먹지, 여는. 아, 리롤에 늪에 빠져서. 와, 렉사에 드디어 왔네. 아. 베인 공속이 베인이 왜 이렇게 세지? 어 형병 가졌구나. 네네. 이제 돈을 조금 썼어요. 한 30원 정도. 무난하게 1등 하실 것 같은데 이번 판은? 어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리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리롤이 형변. 아 형변에 나르가 빠지면 안 되긴 하는데. 삼형변의 오악마 좋네요. 네. 만화 수급이 좋아가지고 시바나가 평타 두대 치고 변신을 하네요. 아~ 오, 뭐 이렇게 아니 아니. 풍이 아빠님 어서 오세요. 돈이 얼마야 이게? 풍이 아빠님 와. 어서 오세요. 오신 김에 추천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리롤의 늪에 빠진 네 현재 리롤의 늪에 빠진 사람입니다. 제드 유혼 충격기 넣어주자. 지금 요번에 패치가 돼가지고 니코의 도움이라는 것도 출시됐고요. 뭐 각종 캐릭터들이 너프도 되고 버프도 되고 했습니다. 조금 게임 시간은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이고 마공 쓰는 사람이. 마공 쓰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또
어허. 저기도 제드 삼성이 저기도 세졌네. 11연승이면. 아, 연승 좋습니다. 저도 이제 돈 째면서 저도 이제 랩업 하겠습니다. 네. 솔킬 대망 떡상할 것 같은데 1함, 2함, 3함, 4함, 5함. 얘도 이제 리롤 안 하고 랩업만 해주면은 좀 떡상할 것 같고. 1함, 2함, 3함, 4함, 5함. 아, 6악 찍으셨었네. 네, 그 악마 덱은 완성이 됐는데 지금 아트록스를 쓸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요강마를 갈지, 형변 힐을 조금 내릴지. 어, 세다. 충분히 강하시네. 50원 이자 계속 돌리면서 레벨업부터 그죠, 하고. 레벨업 니달리가 하나가 안 나오네요. 그냥 포기해야 되나? 어차피 니달리 이따 팔 거니까 팔아버려. 오케이. 유각 사명변. 지금 딜은 바루스가 제일 많이 넣고 있나요? 지금은 네, 바루스요. 거의 네, 거의 주딜이 바루스네요. 바루스에 택캡을 넣어야겠다. 덤볐다간 피해 대가. 이제 연승이 깨지셨구나. 네. 총사마리는 뭔데 이게? 저 친구 위험하네. 와, 여기서 뒤집개가 하나가 남을라나? 뒤집개가 안 나오면 덤. 어? 뭐야, 파이크 어디 갔어? 파이크 저기 윤용이가 가져갔네요. 윤용이가. 네, 아이 뺏겼네. 난 혹한의 힘으로 태어났다. 아니, 들어갈 게 안 나오고 지금. 그 뭐지? 저거 골렘이 조금 세졌다고 했으니까 네. 방어력이? 아, 안 그래도 좋았었는데. 그래서 아니지. 근데 또 브랜드 같은 원소도 이게 몇 번 안 튕겨도 또. 아이고, 맞으셨네. 아무것도 못 해봤네요. 애쉬 혼자 다 잡아요. 아, 지금 빙하가 지금 와, 지크까지 있고 유령의 이기사의 이빙하의 사정 세다. 아, 칠렙 봐야지 돈 모아서. 어허, 악마. 시바나 뭐 시작하자마자 변신하는데요? 네, 근데 물몸이어가지고 좀 뭐
거인의 벨트 하나 정도 채워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벨트랑 마방갑이랑 다 줄 생각이에요. 어따 바로 쓰세다. 와 제가 딜 혼자 7천 박았구나. 허허. 허허. 괴물제드 무감 되면은 조금 더 세질 것 같은데 여기서 뒤집기 하나 정도는 아 뒤집기 타령 안 할 줄 알았는데 뒤집기 타령 계속 하게 되네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판 할 때 뒤집기 3개인가 나왔거든요 크립에서. 아 그래가지고 뒤집기 타령을 안 하겠구나 싶었는데 이 사람이 참 이게... 간사한 게 돈을 언제 쓸지 타이밍을 못 잡겠네. 근데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래가지고 확실하게 질 때 빠바바바박 써버려야 돼. 하셔도 되고 뭐. 네. 아 노란색 나왔네. 노란색 나왔네. 여기서 뒤집개가 딱. 와. 오 뒤집개랑 종이랑 같이 나왔어요. 오. 미쳤다. 나이스입니다. 아니 뒤집개랑 돈이 같이 나온다고 여기서? 니코의 도움. 와. 일단 오암살자 이제 이블린만 찾으면 되는데 아 3코짜리가 기물이 줄어서. 애쉬 뭐야 저거. 와 애쉬 공속 2.5 뭐야. 와 애쉬가 너무 사기던데요 보니까 막 거의 뭐 터렛 터렛 네. 버그 걸린 것처럼 쏘던데 그냥 계속 저기서 그냥 짱 박혀가지고 어이 칠악마네 이러면 악마 하나 빼야 되는데. 아 이블린 아까 팔아가지고 이블린 안 나오나 보다. 아 제가 이블린 사서 그런가. 아 이블린 이블린 삐져서 안 나오네. 아. 어 아까 내가 졌던 애구나. 성상아리 이번엔 이겼네. 점점 강해지셔야죠. 네 돈을 안 썼는데 이겼어요. 아 좋습니다. 아 이게 유령도 너무 아 드디어 왔다 이거죠. 파랑마 와우. 파랑마요? 네 1,2,3,4,5,6,7,8 와. 어? 웃기네. 남의 거 보면 남의 거 시너지 이제 뜨게 바뀌었네요. 네네 맞아요. 와. 자 그럼 이제 돈을 써볼까? 파랑마 3연장. 아이고 1등 만나버렸네. 했네요 다행히. 네 좋네. 고연포를 빨리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 요번 초밥집에서 그거 나온 거 아시죠? 완제품? 전체 완제품이에요. 아 맞네요. 재밌겠다. 처음 보네. 요뇽이가 떨어져야 되는데 요뇽이 요뇽이가 너무 센데요? 아 제가 계속 이기고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와 이거는 나는 무가야. 뭐. 무대. 저는 무대. 아 저거 유령무이 가면은 사람들 못 죽이겠는데. 허.
허허. 나는 뭐 가야 되지? 아이. 워먹. 아, 유령놈이 아무도 안 갔네. 쉬바나 워먹어 줘야죠. 확실히 그 찍는 게 너무 편해졌네요. 삼성 찍는 게. 삼성 지금 세 개에다가 삼성 찍는 게 너무 편해져서. 아이고, 초가스 왜 넘겼지? 아, 팔랩들 많이 갔나? 팔랩 하나. 팔랩 두 명? 팔랩 두 명이네요? 어, 그래요? 뭐야? 정우씨는 떨어뜨렸구요. 아, 뇨뇽이가 나보다 먼저 바루스 삼성을 갔네. 아, 뇨뇽이 막아야 되는데 방이. 뇨뇽이 너무 세지는데. 이블리 이블리 그래도 일단 순방은 했네요. 이번에 강등은 안 당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치랑마 형변을 하나. 아, 스웨인을 빨리. 저 제가 볼 때는 그 뭐냐, 이거 앨리스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앨리스가 좀 부작인 것 같은데. 네. 어이구. 64원을 지금 빨리 소진을 해야 돼요. 그 싹 리롤 해가지고 차라리 삼형변 말고 좀 유방마 말고 좀. 와, 지크 너무 좋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릴리스. 와, 얘는 얼심 나왔네. 지금 잠시만요. 어, 73원이네. 이제 78원. 미쳐가지고. 떨어질 것 같네요. 청상아리도. 와, 나르피 이거 뭐야? 와, 바루스 으따. 아이고, 까비 아깝소. 무자비하게. 아, 확실히 뇨뇽이가 너무 세네요 지금. 네, 세긴 하네요. 뇨뇽이를 잡긴 해야 되는데. 아, 저 유령 버프 때문에 수호자에다가. 아, 뇨뇽이 만나나? 저 뇨뇽이 만났습니다. 저도요. 크론. 아, 클론. 아, 뇨뇽이를 어떻게 하느냐.
아, 애쉬, 애쉬 빨리 떨구면 너무 좋다. 어, 윤형이 요번에 잘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어, 윤형이 떨궜다. 오. 딱댐! 와, 딱댐! 와! 어떻게 1등 하시고 싶으십니까? 2등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또 이게 또 별풍선 100개 받았는데 또 이게 접대로 아, 또 아닙니다, 아닙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아, 정정당당하고 좋아하시는구나. 지금 저 밑에 깔린 거 보세요. 아, 짜증나 죽겠어요. 두 개씩이 안 나와 다. 어, 아트록스도 아 그러네. 시바나도 삼성 찍으시겠네. 와. 시바나, 바루스, 아트록스 세 개 다 안 나와가지고. 이방마의 이용이 상한이죠. 아, 졌다. 아직도 카나딘이고 암살인은 사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암살인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뭐야, 여기는 섞여서 나오네. 어, 그러네요. 원하시는 거 드시죠. 허허. 딱히 뭘 먹어야 될 게 없어가지고 애매하네요. 그러면 저는 랜덤 픽 가겠습니다. 어? 어우, 곰을 주네. 와우. 와, 시바나 삼성. 와, 시바나 삼성 센데요? 시바나가 각성을 했네요. 어, 뭐야, 레오나 세계는. 빨간. 에잇. 우와, 시바나 체력과. 와, 시바나 피음 있었으면 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접대해야지. 네. 몰래? 아, 그러네. 아이고, 내가 생각이 짧았네. 아, 맞네. 명언이 사회생활할 줄 아네. 아, 몰래 했었어야 되는구나. 아, 맞네. 아, 다음번에. 어, 다음번에. 오케이, 몰래. 오케이, 알았어. 어, 그래도 44점이나 오르고 좋네요. 어, 저는 통계 표시가 안 떠서 아, 녹화 중.